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제발요. 이번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둘만 이거 하고 있어. 첫 번째로 하니까 가위바위보. 언니 연예인 같아요. 이거 유경캠. 이쁜 척 해주세요. 수비를 쌓아요. 이거 간접 광고 가나요? 이거 모자이크 처리 될 것 같은데.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지원 씨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찍다고 생각하고. 우리 미션 한 번씩 해요. 미션 한 번씩. 좋아요, 좋아요. 포즈 미션 한 번씩. 뭐 할까요? 뭐. 재원이는? 볼 찌르기. 볼 찌르기. 언니는 머리 한번 날리기. 아, 머리 좋아요. 머리 한번 날리기. 아, 서련. 약간 영역을... 서련 포즈. 다 나와요, 지금. 안녕. 이제 빨리 미소 연습해요. 언니 좀 웃겨드릴까요? 여기도 한번 봐주고. 안녕. 저희 재원 씨가 재원 씨 웃어주세요. 어, 물이 나와. 하나, 둘, 이쪽 언니 시작. 하이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 최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메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이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의 긴 휴학을 마치고 36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권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 동탄에 살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청금문화산업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전공 중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었던 하루인 것 같았어요.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하이틴 TV 촬영을 통해서 재미있는 언니들과 친구도 만나고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촬영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좋았어요. 뭐 혼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여러 명에서 같이 찍어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같이 찍으니까 좀 더 재밌고 밝은 분위기에서 찍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커버 모델 발탁됐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출 뻔했어요. 네, 저도 너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재밌어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하기 싫은 일은 과제 같은 거, 숙제 같은 거를 제일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MT에 꼭 참가를 해서 또래 친구들과 그 어색한 사이도 풀고 그리고 선배님들과도 친해지고 싶어서 MT를 꼭 가고 싶습니다. 휴학은 한 번쯤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이제 12년 동안 계속 달려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면은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꼭 시켜서 하거나 남들이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입학하자마자 CC는 좀 많이 반대해요.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면 오고 가는 소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고 싶고,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수능 공부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많이 춤, 노래 연습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방학이니까 시간도 많고 학원에 가서 춤 연습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서 꼭 목표 체중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방학 계획은 토익 시험 보기 그리고 사진 촬영 많이 하기.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다음 주부터 다니는데 필라테스 자격증도 따고 엄청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자격증 따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TV가 있어서 잘 몰랐지만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일단 재미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이런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니까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유용한 채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팁입니다. 제가 입시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뭔가 입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좀 의지를 많이 하거나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막 반신반의 하면서 입시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정보 공유 기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촬영하시는 그 고등학생 친구분들이랑 보면서 제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